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핫 라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육각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6mm, 높이 246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 유닛을 밀리미터스, 위드는 166mm, 하이트 246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툴박스에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작업 창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엽니다. 작품 규격대로 디폴트 사이즈의 위드는 160mm, 하이트는 240mm, 호리젠탈 디바이더스 3, 버티컬 디바이더스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격자 도형을 만듭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격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을 잠그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대각선 7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 그린 대각선을 모두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리플렉트 대화 상자를 열고 액시스를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대각선을 복사합니다. Alt Ctrl E를 눌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해제하고 다시 Ctrl A를 눌러 전체 도형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색상을 임의의 빨간색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를 눌러 작업 폴더에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말풍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퓨리뷰를 선택하여 작업하기 편하도록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의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타원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말풍선 꼬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풍선을 그린 후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타원과 꼬리 부분을 모두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로 합친 후 면색을 C80, M0, Y10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을 복사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하여 퓨리뷰를 클릭하고 오프셋에 임의의 마이너스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복사된 오브젝트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오브젝트를 복사합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복사된 말풍선만 선택하고 현재 색상은 면색이 선택된 것을 확인한 후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이 열리면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90도, 왼쪽 슬라이더는 흰색, 오른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의 반사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말풍선의 상단에 타원을 하나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말풍선의 모양에 맞춰 적당히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타입은 라이너, 앵글을 약 마이너스 80도 정도로 설정한 후 왼쪽 슬라이더는 흰색, 오른쪽 슬라이더는 C50, M0, Y70, K0으로 설정합니다. 말풍선을 하나 더 복사하기 위해서 선택 툴로 가장 바깥쪽에 말풍선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오프셋 패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오프셋에 임의의 수치를 입력하고 프리뷰를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바깥쪽으로 복사된 말풍선을 확인합니다. 이때 조인스를 라운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끝부분이 동그랗게 나오도록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말풍선을 복사하고 바깥쪽으로 복사된 말풍선만 선택한 후 면색을 C0, M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선택 툴로 전체 선택하여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들고 다음과 같이 완성된 말풍선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배경색을 원래의 색깔로 되돌려서 완성된 말풍선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에 빈 공간을 클릭하여 일립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위드를 100mm, 하이트 역시 10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원을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스트로크를 3.8 정도로 약간 두껍게 설정합니다. 원을 축소 복사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유니폼의 1.5% 정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하나 더 복사합니다. 복사된 원 사이로 간격이 일정한 원을 여러 개 만들기 위해서 블렌드 기능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렌드의 옵션을 설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페이싱을 스펙파이드 스텝스로 설정하고 22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블렌드 옵션스를 설정합니다. 이제 블렌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원을 모두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22개의 원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배열된 원들을 편집이 가능한 일반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오브젝트 익스팬드 메뉴를 선택하고 익스팬드 대화 상자가 열리면 기본 설정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경합니다. 복사된 원들이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 오브젝트를 면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언 그룹을 클릭하여 하나씩 편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모든 원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든 후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Alt Shift를 누른 채 원의 중심을 정확히 클릭하여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외곽선까지 드래그하여 원을 하나 더 만듭니다. 원의 크기는 기존에 만든 원의 크기와 바깥쪽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면색을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든 원들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눌러서 옮기면은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색이 채워진 원만 선택하고 Rotate 툴로 Alt를 누른 채 원의 가장 오른쪽 점을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셀렉션 툴로 왼쪽의 원들을 함께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쉐임 모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겹친 부분을 잘라냅니다. 원의 아랫부분이 다음과 같이 잘려나갔음을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색이 채워진 원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로 Alt를 누른 채 원의 가장 오른쪽 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복사합니다. 다시 한번 색이 채워진 원을 선택하고 Rotate 툴을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이번에는 왼쪽 점을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90도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원 3개를 함께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양쪽으로 잘라냅니다. 이제 패턴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들을 만들었습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외곽에 흰색 크기 조절점이 보입니다. Shift를 누른 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잘려진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도 회전하여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오브젝트를 옮겨서 정확히 끝점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끝점이 정확히 일치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들어진 패턴을 선택하고 Rotate 툴로 Alt를 누른 채 두 개의 원이 만나는 오른쪽 지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8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복사된 모든 패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만나는 점들이 일치하도록 복사한 후 다음과 같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패턴에서 외곽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 크기만큼 드래그하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면색은 임의의 색상,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두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Make Clipping Mask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완성된 패턴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확인하여 패턴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 작업을 수시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B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작업창에 빈 공간에 패턴의 기본이 되는 나선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다음과 같이 패턴의 기본 모양을 그린 후 면색은 흰색,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진 패턴들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컴파운드 패스 메이크를 선택하여 하나로 합칩니다. 셀렉션 툴로 합쳐진 패턴들을 함께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3번 눌러 복사 명령을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이 배열된 패턴들을 확인합니다. 패턴들을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정확히 수평 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눌러 패턴들을 복사합니다. 패턴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 크기만큼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면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사각형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Arrange Send to 100으로 설정하여 가장 뒤쪽으로 보내고 다시 Rectangle Tool을 선택하여 배경으로 사용한 직사각형과 같은 크기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패턴과 직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메이크 클리핑 메뉴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완성된 패턴 모양을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창의 빈 공간으로 화면을 이동하고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 파일에서 라면 사리를 불러옵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인 후 Ctrl E를 눌러 그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라면 사리의 크기에 맞춰 세로가 긴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엽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마이너스 90도, 색상 슬라이더는 왼쪽부터 C80, M0, Y100, K0. 두 번째 슬라이더를 적당한 위치에 만든 후 C0, M0, Y0, K0. 이때 로케이션을 20으로 입력하여 정확히 20% 지점에 슬라이더가 위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펜툴로 리본의 꼬리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역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50 정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맞춥니다. 가운데 있던 슬라이더는 삭제하고 왼쪽 슬라이더를 C80, M0, Y100, K0, 마지막 슬라이더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리본 꼬리 부분을 반대편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본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여 세로와 긴 직사각형의 중심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리본 모양의 매듭 아래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은 0. 왼쪽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70. 마지막 슬라이더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펜툴을 선택하고 리본 모양의 매듭 윗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듭 윗부분을 그린 후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라이너, 앵글은 0도, 첫 번째 슬라이더를 C80, M0, Y100, K0, 두 번째 슬라이더를 만들고 로케이션을 20,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슬라이더는 로케이션 60,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더는 C8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리본 매듭을 함께 선택한 후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고 직사각형의 중심점을 Al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버티컬 카피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리본 모양의 중심에 매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그래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라이너 앵글을 마이너스 90 색상은 똑같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Ctrl, E를 눌러 이미지의 잠금을 해제하고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리본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디자인 원고와 확인한 후 파일, Save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름을 포토샵 작업, 위드를 166mm, 하이트를 246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픽셀스로 선택하고 OK를 눌러 그리드를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그리드를 확장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함께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얼라인 버티컬 센터, 얼라인 호리젠탈 센터를 차례대로 클릭하여 정렬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만 선택하고 락 올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근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파일 이름을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작업 폴더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하단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하단 배경으로 변경한 후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렉탱귤러 마켓 툴로 하단 부분만을 선택한 후 정경색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A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 A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크기를 적당히 설정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패턴 A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하단 배경 레이어의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패턴 A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아이콘을 클릭하여 패턴 A에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정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래디언트 툴로 패턴의 아래쪽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배경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 라인으로 변경합니다. 전경색을 C50, M100, Y100, K30, 배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2 트랜스페어런트로 설정합니다. 중앙에 패턴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 하단 배경 레이어에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배경 라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 위쪽 부분을 삭제한 후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음으로 무채색 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Create New Fill or Adjustment Layer를 선택하여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Hue Saturation 패널에서 Saturation을 -100 다음과 같이 모든 레이어가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Hue Saturation 1 레이어 이름을 무채색 변환으로 변경합니다.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검은색으로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흑백 효과가 사라졌음을 확인합니다. Rectangular Mask Tool로 오른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길게 선택합니다. 배경색이 흰색임을 확인한 후 Ctrl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흰색이 있는 부분에만 흑백으로 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띠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trl Delete를 눌러 똑같이 색을 채워 띠가 흑백으로 변함을 확인합니다. 이제 모든 배경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배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B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패턴 B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세스를 선택하고 OK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디자인 온거를 참고하여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패턴 B01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하단 배경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B01을 하단에 위치한 무채색 띠에 맞게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아래 띠에 맞춰 불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턴 B01의 오페시티를 50%로 설정해 줍니다. 패턴 B0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Flip Horizontal을 선택합니다. 좌우가 바뀐 패턴을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위치시키고 Rectangular Mask Tool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를 6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름은 패턴 B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면 이미지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핫 라면을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 후 나머지 부분은 폴리곤 라소트를 이용하여 Alt를 누른 채 선택하면 안쪽 부분 역시 삭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Ctrl-C를 눌러 선택 영역을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Ctrl-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위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핫 라면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여 아래의 3개의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밝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 밝기를 적용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냄비 아래 위치한 패턴 띠에 맞게 정확한 크기로 사각형 영역을 선택합니다. 핫 라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선택 부분만 따로 복사한 후 레이어 이름을 무채색 핫 라면으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세츄에이션을 마이너스 100, 라이트니스를 7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손잡이 부분만 흑백에 밝은 색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라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합니다. 블렌드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를 100, 컬러를 흰색, 스프레드를 8%, 사이즈를 24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아웃 글로우를 적용합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지금까지 한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라면에 고명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고명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고명 부분만 선택해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한 후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냅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라면 위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고명으로 변경하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 메뉴를 선택하여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여 선명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고명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타일스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 3, 사이즈 6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의 메인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위쪽에 HOT, 핫을 입력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꺼내어 폰트는 더듬 자간을 30 정도로 설정하고 크기도 적당히 크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때 OT는 H보다 조금 작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글자의 색상은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사이즈는 7,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두께를 적용합니다. 핫 글자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을 선택하여 효과를 일반 레이어로 만듭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핫 글자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이름을 핫 테두리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누른 채 핫 글자의 썸네일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불러옵니다. Select Modify Expand를 선택하여 Expand Selec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Extend By를 5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Ctrl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핫 테두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드롭 쉐도우를 선택하고 디스턴스를 5,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핫 레이어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디스턴스를 4, 사이즈를 3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들어간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상단 서브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스로 설정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냄비보다 살짝 큰 크기로 정원을 만듭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원의 선에 가져다 놓습니다. 커서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클릭하여 라멘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라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 아웃사이드, 컬러를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여 스트로크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라멘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하나 복사합니다. 위치를 원본 라멘 레이어 아래로 이동한 후 캐릭터스 패널에서 복사된 문자의 색상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Move to를 선택하고 방향키를 왔다갔다 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 모양이 되게 변경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위쪽 라멘은 라멘 01로 변경하고 아래쪽은 라멘 0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02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는 해제하도록 합니다.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3, 사이즈 5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라면 상품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라면 사리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매직 완두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80으로 입력한 후 이미지의 파란 부분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파란 색상만 선택되도록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은 후 컨트롤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라면 사리 01로 변경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밝기와 대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사리에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라면 사리 01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름을 그림자 01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를 5로 입력합니다. 라면 사리 아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타원 모양으로 선택한 후 전경색을 C0, M0, Y0, K100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오페시티는 약 80 정도로 설정하여 연하게 합니다. Ctrl D를 눌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리본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라면 사리 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를 라면 사리 01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리본 01로 변경합니다. 리본 0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 오페시티는 60%, 디스턴스 2, 사이즈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리본 01, 라면 사리 01, 그림자 01을 한꺼번에 선택한 후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에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복사본을 하나 만든 후 레이어 이름을 각각 리본 02, 라면 사리 02, 그림자 02로 변경합니다. 한꺼번에 선택한 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01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02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휴는 0, 세츄에이션 85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빨간색 계열의 이미지로 변경합니다. 라면 사리 02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휴 세츄에이션 메뉴를 선택하여
컬러라이즈 체크, 휴영, 세츄레이션 5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라면 사리 역시 붉은색 계열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문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말풍선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름을 말풍선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선택하여 기본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5월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와 크기를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설정하도록 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 사이즈는 E,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C80, M0, Y100, K20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컬러를 C0, M0, Y0, K80, 디스턴스를 5, 사이즈 역시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특별 행사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C0, M10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트로크 사이즈는 3,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를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컬러는 C0, M0, Y0, K100, 디스턴스를 7, 사이즈는 5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리드 레이가 켜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의 눈을 끄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모드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JPG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퀄리티를 1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작업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스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이콘을 해제합니다. 탑은 25.5, 버튼 25.5, 레프트 22,
Write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의 안내선 교차 지점에 가져다 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선이 0으로 기준이 잡히게 합니다. 줌 툴로 상단 위쪽을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위치한 안내선을 만듭니다. 정확한 위치에 놓기가 힘들면 X에 3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Y에 3을 입력하여 각각 3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하단 아랫부분을 확대합니다. 안내선을 왼쪽에서 드래그하여 166임으로 163 지점에 안내선을 위치시키고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246임으로 243 지점에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핸드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을 확대한 후 라인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재단선을 만듭니다. L에 5를 입력하여 5mm의 길이로 재단선을 정확히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수평도 5mm만큼 길이의 재단선을 만들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재단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오른쪽 상단을 확대하여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패널에서 Rotate 90도를 눌러 회전하고 위치를 다음과 같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단선을 붙여넣습니다. 재단선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선택하여 0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여 선명하게 이미지를 바꿉니다. 이때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X0, Y0, W166, H246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상단 좌측 안내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래쪽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만듭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상단의 컨트롤 패널에서 X3, Y3, W160, H240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크기와 위치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로고 윗부분에 글상자를 그립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하고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합니다. 한글 폰트로 설정한 후 글꼴과 크기를 적당히 설정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C0, M70, Y85,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패스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Ellipse Tool을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채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냄비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원을 하나 만듭니다.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변색 및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패스 툴을 선택하고 그려진 원을 클릭하여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한글 폰트 및 크기를 적당히 수정하도록 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서 웨이트를 0.4 정도로 약간 두껍게 만듭니다. 타입원 패스의 옵션스를 클릭하여 타입원 패스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플립을 체크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로 뒤집습니다. 입력된 글자의 위치를 디자인 원고와 같은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글자의 앞뒤에 있는 선을 드래그하여 글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색 역시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글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펙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를 0.6, 사이즈는 0, 스프레드 10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눌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패스 문자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나머지 텍스트 문자 역시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모든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하고 타입 툴로 글상자를 만든 후 비번호 02를 입력해 보도록 합니다. 블록 지정한 후 도듬체 사이즈는 10으로 입력하고 위치를 재단선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돌아와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클릭하여 자신의 비번호 01로 저장하면 됩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하고 작업 폴더를 열어서 01.indd와 01.jpg만 제출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어서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의 한 가운데 붙여 제출하도록 합니다.